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민혁, 본명 안 되고. 안녕하세요, 형입니다. 그냥 혁이라고 불러주세요. 이 채널 자체는 사실은 일본 친구들을 위한 채널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는 일본어만 하는데, 오늘은 제가 일본 음식을 소개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아실까요? 일본 친구들은 알것 같긴 한데, 매운 라면집이 있어요. 몇 가지, 유명한 게몇 가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운 라면집인데요. 이게 딱 봐도, 색깔 봐도 매워 보이잖아요. 근데 색깔만 보고 매울 것 같다 싶었는데, 안 매울 경우가 엄청 많아요. 일본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게 맵다고 좀 소문이 나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. 편의점에서밖에 안 파는 것 같긴 한데, 뭘 해야 되냐. 마라맹워. 한국어도 나한테 입어인다로. 어쨌든 일단 제가 만들어서 가져올게요. 접시에 넣고 그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6분. 이거를 아마 다 넣으면 엄청 맵다고 써있긴 한데, 과연 매울지. 그리고 이제 이 소스를 뭐다 넣어도 그렇게 맵진 않을 것 같은데. 설마, 에이. 불닭볶음면도 아니고. 그 유명한 탕면. 두부도 들어있어요. 색깔은 빨간데 어떨까요? 궁금하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뭐지? 후추? 뭐지? 고소! 맛있다. 솔직히 맵진 않아요. 맵진 않은데, 그래도 맛있어요. 완전 안 맵다기보다는 그냥 신라면 정도?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후추가 아니라, 산쇼 한국어도 난띄 운다로. 근데 그게 들어있어요. 지금 나오고 있는 거. 이게 들어있어요. 맛있다. 면도 생각보다 두툼하고 맛있어요. 이건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를 제가 한국에 있는 형이나 이모한테 보내고 싶긴 한데, 이게 냉동이거든요. 보내고 싶긴 한데, 좀 보내려면 택배비가. 냉동으로 보내는 택배는 좀 비싸죠. 그냥 오면은 주는 걸로. 아, 너무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가격이 얼마였더라? 일본 엔으로 250인이었나? 그 정도일 거예요, 아마. 2,500원 정도?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죠. 네, 여러분도 혹시 일본에 놀러 올 기회가 있으시면은 세븐일레븐에 파는 이런 것도 되게 맛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는다기보다는 약간 중국 요리 같은 느낌이에요. 어쨌든 맛있어요. 네,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